안녕하세요, 곽도영입니다. 저는 지금 플로리다 올랜도 쪽에 와 있고요. 제가 영상을 조금 전에 찍었는데 찍다 보니까 제목이 생각나갖고 제목을 이거 감당 안 되면은 플로리다 오지 마세요. 이렇게 찍다 보니까 그 제목이 이렇게 생각나갖고 다시 지금 차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자, 바로 나가겠습니다. 모기 감당 안 되시는 분들은 플로리다 오시면 안 돼요. 특히 저 같은 밴으로 여기 플로리다 도실 분들, 분더킹 하고 노지 캠핑 하고 이럴 분들은요, 절대 모기 물려갖고 감당하실 수 없으면은 여기 플로리다 오시면 안 돼요. 왜냐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미치겠습니다. 아주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미치겠습니다. 플로리다. I don't like it. 플로리다 모기 그렇게 말은 들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당하고 보니까 못 살겠어요. 못 있겠어요. 당장 떠나야 되겠습니다. 다시는 플로리다 안 옵니다. 이뱀 갖고는 모기장을 뚫고 들어와요. 이런 팬에 있는 팬망 이런 팬이, 아니, 모기장이 있어도 이 모기장 사이, 그 간격을, 이 모기장 틈새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가느다란 모기가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모기가 아니고 무슨 버그 같아요. 근데 따가워요. 무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손에 이렇게, 응? 손에 이렇게 많이 물렸는데, 팔에 모기 같으면 보이잖아요, 무는 게. 근데 이거는 좁쌀보다도 더 작은, 그 까만 그 좁쌀보다도 더 작은 게 따끔해요. 따끔해 갖고 이렇게 보면은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깜깜하니까 무는지도 모르고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요. 너무, 미치고 팔짝 뛸것 같아요, 그냥. 아까 바이슨하고 여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산책하는데 너무 괴로운데 긁을 수가 없으니까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RV 파크에 사람들이 많아서 긁을 수도 없고. 지금도 아주 막 피부가 아주 찢어지도록 긁었어요.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좀 수그러들었는데, 플로리다가 이런 줄 몰랐습니다.
아주 고급 RV에 방충망 잘돼 있고, 방충망 잘된게 아니라, 에어컨, 문 다, 창문 다 닫고, 밀봉하고 에어컨 틀 정도로 시원하게 있을 수 있으면은 오지만, 그런 조건이 안 되면은, 환경이 안 되면은, 다시는 플로리다 못올것 같아요. 이런 밴 갖고는 플로리다 오실 생각 마세요. 네. 지금 여기 알비 파크는, 여기가 알비 파크거든요. 굉장히 커요. 오늘 또 아침에 산책시키다 길을 헤매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길도 헤매갖고 지치고, 집 찾아오는데 헤매갖고 지치고, 다리 목이 물려갖고, 오면 목이 물려갖고, 지금 기운도 아주 쪽 빠져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냥 여기 플로리다를 아주 떠나고 싶어요. 그냥 뜨고 싶어요. 이런 저 같은 뱅 갖고 오시는 분들, 예, 여름에 오실 생각 절대 마세요. 지금 겨울이지만, 겨울, 지금 온도가 높아서 창문 열어야 되잖아요. 모기. 강 근처, 물가, 호수 근처에서는 절대 분더킹 하지 마시고, 예. 눈물 날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어제 약 샀어요. 어제 약국 가갖고, 이거 사고, 이제 목이 물렸을 때 이제 좀 가라앉히는 건데요. 이거 하고, 또, 이거는 이제, 목에 달려들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거, 이거는 목이 물렸을 때, 괴로울 때 이제 바르는 거. 근데, 이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 거. 옛날에 집시 할망님이, LA 집시 할망님이 주신 건데, 이걸 바르니까 시원하고 훨씬 좋아요, 이게. 미국 약 효과도 없고 돈만 비싸고. 아무튼 플로리다 왔는데요. 지금 올랜도 쪽이에요. 올랜도 쪽인데 더 밑으로 마이애미 뭐키 웨스트 엄두가 안 나요. 그냥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냥 분더킹 하면서 지낼 엄두가 도저히 안 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는 빠이빠이입니다. 빠이빠이. 안녕. 너무 힘들어요. 따뜻하게 겨울 보내려고요. 플로리다 온 건데요. 그냥 춥더라도 추운 게 오히려 난것 같아요. 추운 게 오히려 나아요. 그래서 저 플로리다 위쪽으로, 북쪽으로, 다시 애리조나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와서 보고 싶은 분도 있었고, 만나고 싶은 분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로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것들이 좀 막, 로켓, 우주선 발사하는 것도 지금 연기가 돼갖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연기만 안 됐으면은, 바로, 쌓아 올리는 거 보고, 그냥 바로 떴으면은, 그 자리를 피했으면은 되는데, 연기가 되는 바람에, 거기서 하루 자게 되고, 그래갖고, 아무튼 우주선 발사하는 것도 못 보고, 보고 싶은 분도 못 보고, 모기한테만 엄청 물리고, 이래저래 그냥 마음이 좀 무너집니다. 공허해집니다. 이런 공허한 마음을 갖고 떠나려니까 조금 쓸쓸하고, 허탈하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많이 기대를 갖고 여기에 플로리다 온 건데요.
기대한 만큼 제대로 안 되니까 좀 힘드네요. 머리도 엉망진창이고. 좋은 영상 만들어 갖고 올리려고 지금 많이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영상 올린 지 벌써 좀꽤 오래되는데요. 좋은 영상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방랑 생활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페인트도 칠해야 되는데, 합판. 어제 여기서 잤습니다. 밤에 여기서 잤는데요. 여기 왜 왔냐면은 여긴 플로리다고요. 여기 저쪽 편으로 해서 이제 우주선이 발사가 되는 곳이에요. 케이프 캐너럴 공군기지요. 이쪽으로 보면은 로켓 발사하는 데가 있어요. 로켓 발사장. 원래 오늘 새벽에 1시에 그러니까 우주선이 발사되기로 돼 있었는데 연기가 돼갖고 요번 주 토요일날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 자고 앞으로도 3박을 더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하루도 더못 있을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여기 낮에도 좀 있는데요. 밤에 되면은 그 좁쌀만한 날파리 같은 것들이 모기 같은 것들이 막 달려들어갖고 막 깨무는데 얼마나 아프고 그런지 몰라요. 따갑고 미쳐요, 미쳐. 그래서 도저히 그것들을 이길 자신이 없어서요. 갑니다. 그리고 지금 더워요. 많이 덥습니다.